독립? 이젠 부부 종국집으로 가게 이름도 바뀌는데 제가 뭐하러 있어요. 은혁이도 이제 잘하잖아요. 저는 다른 가게 알아보겠습니다. 아니면 하나 차리든지. 아, 어디다가? 요 옆에요. 부모님 계신 부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더 멀리 해남까지 가든지. 아무튼 서울은 떠나고 싶네요. 해남? 혹시 그 미장원? 아, 아니에요. 가끔 편지는 오는데 꼭 그런 거 아니에요. 편지도 왔자. 아유, 그나저나 그냥 섭섭해서 죽겠다. 인생의 한 부분 이 영화로 해서 즐겁고 행복했잖아요. 전 그걸로 만족하네요. 그래, 알았어. 정리되면 말해. 그냥 퇴직금은 내가 넉넉하게 줄게. 아이고, 사장님도 돈 쓰실 일이 많을 텐데 됐어요. 아유, 뭐 해? 빨리 나와. 아유, 알았어요. 지금 나가잖아요. 아유, 나가. 아유, 운동하러 가면서 뭐 그렇게 모냥에 신경을 써. 아, 무슨 모냥에 신경을 써. 맨날 이렇지. 그 천천히 걸으면 운동이 안 돼. 좀 팔을 이렇게 찌르면서 좀 빨리 걸어. 아, 잔소리 좀 그만하고. 어, 당신 저거 좀 해봐. 저거 저렇게 줘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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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거 잘못하더라. 어, 허리 다쳐. 아이고, 아이고, 조심하기는. 아유, 조심. 싸우지 좀 마세요. 운동하러 오시라 그랬더니 맨날 티격태격. 다늦게 연애하죠. 야, 연애는 오갈 데 없는 사람 내가 굳어주는 거지. 아이고, 갈 데가 왜 없어?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아요. 아이고, 예, 그러세요. 예, 가세요. 예. 아, 위험수입니다. 여기까지만 하세요. 여기서 더 나가시면 안 됩니다. 운동하세요. 아이, 마누라. 뭐라고? 오래이? 장하다, 장해, 어? 아이, 나도 잘하고 있지. 어? 호놈 걸어다니면서 어지르기 선수고. 하여튼, 우리 가족, 어? 에이, 오래이다, 오래이. 에이, 가족이야. 이모, 그만 봐요. 얼굴도 못 들잖아. 괜찮습니다. 야단 쳐주십시오. 늑대 소년 같아. 하도 약속이 어그러진 게 많아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어. 아, 속아도 또 믿는 게 부모지. 그런 말이 어딨어. 이번엔 진짜지? 할머니. 그래, 언제는 진심이 아니었겠냐. 그저 하도 엉뚱한 일을 당해놓으니까 자기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뿐이지. 고맙습니다. 이해해 주셔서요. 결혼하고 갔으면 좋겠는데. 다녀와서 할게요. 지금은 너무 지쳤어요. 그럼 한 달만 있다 와. 둘이 같이 여행도 하고. 그리고 결혼하고 아주 나가. 난 결혼하기 전에 아무것도 안 믿어져. 이모. 닥터 유 불만이야? 내가 안 믿는 거 당연한 거지? 네, 알겠습니다. 다시 차근차근 신뢰 쌓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제발, 제발 그렇게 좀 해줘. 아니, 가갔구나. 너 보려고 내가 차 안에서도 뛰었다. 아, 아유, 뻥. 네가 이 하늘같은 오라버니의 마음을 알 때까지만 살아라, 어? 에이. 아이, 아이고, 죄송합니다. 아이고, 이게 이 녀석하고는. 아, 좀 타셨네요. 얼굴 보려고 부지런히 왔습니다. 승현 씨도 좋아 보이네요. 어, 네 식구는? 아, 예, 저 별이가 외갓집에서 자겠다고 안 오네.
내가 너무 좋은 시어머니 같아. 아주 마음대로야, 마음대로. 그래, 그렇다. 우리가 너무 좋다. 이거 군기를 좀 잡아야겠어. 어? 아이고. 힘들어요. 예. 나 어이. 내일 별이 만납니다. 많이 컸어요. 놀라실 겁니다. 잘 부탁합니다. 나중에 고맙다는 인사 받을 만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마음 놓으세요. 엄마, 나 힘든 일 안 생기게 도와줄 거지? 아이고, 내 동생 정말 잘했어. 오빠가 해준 말이 끝까지 힘이 됐어. 내가 무슨 명언을 했는데? 아, 잊어버렸으면 됐어. 나가, 나 짐 챙겨야 돼. 아니, 그 하여튼 남이랑 여전히 여전히. 아유, 오빠는 오빠는. 아유. 나유라, 축하한다.